그리는 순서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거든요. 뭐 표를 봐가지고 뭐 백분율 표시하는 건데, 근데 정확한 순서를 이제 알고 있는지를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띠 그래프 이거 뭐뭐 있는지 쭉 한번 읽어보세요. 기역부터 미음까지 뭐 있나 쭉 한번 보고, 우리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는지를 찾을 거거든요. 기역부터 미음 중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게? 니은. 니은? 응? 니은? 니은이에요? 맨 마지막 읽은 거 아니에요? 정답! 제목 쓰는 거는 제일 마지막이에요. 지금 알았어. 제목 쓰는 건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이거 끝? 니은 끝? 제일 처음에 오는 거는 뭐게? 기억 안 나요. 띠를 나누기? 띠 나누기 전에 해야 되는 거 하나 있어요. 뭐 해야 되지? 니은. 맞아! 백분율을 먼저 구해줘야죠. 우리 띠 그래프를 그려주려면 백분율이 필요해가지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백분율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뭐예요? 맞아! 100%가 되는지 확인하자 그랬지? 그래서 100%가 되는지 확인하는 게두 번째예요. 자, 이거 됐고. 그럼 세 번째는 뭐예요? 기억이요. 그치, 여기서 이제 희경이가 말했던 띠 나누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쓰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제목을 씁니다. 표에 있는 제목을 그대로 가져다가 써주는 거. 그래서 이 순서가 생각보다 헷갈릴 수 있어요. 나중에 채우다 보면은 잠깐만 이거 왜 있지 이거는? 막 이러면서 이제 당황할 수 있어서 일단 이거 참고해서 여기 밑에 있는 것도 한번 해보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4-1번 물어보면 돼요. 오른쪽 페이지 4-1번. 자, 알 수 있는 거 두 가지를 적어줄 거거든요. 일단은 물론 똑같은 거 두 개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엄청 간단하게 학용품은 30%이다, 군것질은 20%이다 라고 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 기왕 두 개 쓰라고 한거 똑같은 거 두 개 말고 다르게끔 두 개를 한번 써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방금 전에 제가 말했던 대로 그냥 백분율 가지고 하면 되는데, 본인이 원하는 거 쓰시면 돼요. 저 똑같은 거 할 필요 없고 본인이 원하는 거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이웃돕기에 사용한 용돈은 25%입니다. 전체의 25%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웃돕기 알려도 돼요. 본인이 원하는 거 하셔도 되고, 군것질로 하셔도 되고, 저금으로 하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근데 이렇게 한 가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 이미 썼는데 이거랑 그냥 이웃돕기를 학용품으로 바꿔가지고 밑에다가 쓰자니, 아, 그건 좀 너무 해도 된다만, 좀 뭔가 좀 별로니까. 시윤이의 용돈의 쓰임새를 금액에 비율을 맞출 거. 또 맞는데, 이거를 보고 알 수 있는 걸 적어주면 더 좋아요. 그 띠그래프의 장점을 쓰는 게 좋고. 자, 여기다가 또 한 가지는 뭐 쓸 수 있냐면, 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학용품이 30%란 말이에요. 저금이 15%예요. 저금의 두 배가 학용품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학용품에 사용한 용돈이 저금한 용돈의 얼마? 저금한 용돈의 얼마를 해주면 학용품에 쓴 게 끝이 두 배가 되죠. 그래서 저금에 사용한 용돈의 두 배입니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뭐가 뭐의 몇 배이다 이것도 이용하실 수 있겠죠. 두 가지를 적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몇 퍼센트인지 뭐 아무거나 하나 찍어서 전체 몇 퍼센트인지 쓸 수가 있고, 그리고 뭐가 뭐의 두 배이다 뭐 세 배이다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도 있겠죠. 사실 학용품에 사용한 용돈이 기타 용돈의 두 배, 세 배이다 또 가능하긴 했어요. 근데 우리 기타보다는 이런 것들 쓰는 게 조금 더 좋으니까 이렇게 두 가지 쓸 수 있는데, 이따가 밑에 있는 거 두 가지도 한번 써보세요. 똑같은 거 말고 이렇게 다른 종류로 두 개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 적었으면 다음 장으로 넘어와서 140쪽. 140쪽에 내가 딱 봐도 몇 번 해줄 것 같아? 이거. 응. 5-1. 이거 맞아요. 근데 이거 세 줄만 있으면 돼가지고요. 막 길게 쓸 건 아니어서. 야, 공간을 되게 많이 줬더라고요. 근데 공간 이렇게 많이 줄 필요가 없어가지고. 자, 이거 문제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20%, 10% 해가지고, 월요일은 휴무인가 봐?
월요일이 없네. 월요일은 없는데, 이거 화수, 목, 금, 토, 일만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은 그냥 주말로 합쳐가지고 하나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미술관에 관람객이 보통 언제 많이 오는지를 보니까 주말에 제일 많이 오네요. 자, 근데 여기서 수요일에 관람객이 240명이었대. 즉, 여기 수요일이 차지하는 곳이 240명이었다고 하는데, 내가 궁금한 거는 뭐냐면, 여기에 토요일, 일요일에 관람객 수는 그럼 몇 명이었어? 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되지? 여기가 240이야. 이거 240 나누기 10분 다음에 24로 한단 말이에요? 맞아. 40에다가 24를 곱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도 할 수 있긴 하겠다.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조금 더 빠른 방법은 준이가 이미 말했는데. 240 곱하기 4요. 맞아. 그 이유는 뭐예요? 왜냐하면 그 수요일이 240명이니까. 응. 근데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그 수요일의 4배니까. 맞아요. 이것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4배인지를 알 수가 없을 때, 예를 들어서 얘가 25%인데 얘가 40%인 거야. 그건 수인이 방법대로 하면 돼요. 수인이가 했던 거는 뭐냐면, 25%만큼이 이만큼을 차지한다고 치면은 얘를 25로 나눈 다음에 다시 40을 곱하게 되면 얘가 몇 명인지 구할 수 있다거든요. 근데 지금 얘는 바로 몇 배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요거를 이용을 해줄 거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문자로 연상해야 되니까 토요일, 일요일 관람객이 관람객은 수요일 관람객의 4배인 거를 알게 된 건 우리가 40이 10의 4배이기 때문에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쓸 때 40 나누기 10이 4여서 4배인 거를 찾았으니까 4배 이렇게 쓰고 됩니다. 그죠? 그래서 4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서 240명의 4배가 될 테니, 따라서, 이거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밑에다 쓸게요, 그냥. 240 곱하기 4를 해서, 공사는 얼마게? 960. 뭐야, 왜 이렇게 빨라? 960 미리 해놨나 보다. 960명인 거를 알 수 있겠죠. 양입니다. 이렇게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 공간이 너무 길어. 이것만 치면 되는데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두세 줄 정도로만 이렇게 적어주면 될 것 같고, 위에 있는 거는 이거 토대로 일단 풀이 없이 그냥 다만 보여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 6-2번으로 가야 되겠죠? 자, 6-2번에 이번에는 우리 T그래프를 두 개를 줬어. 얘가 똑같이 색깔별로 우산을 파는데 5월이랑 6월을 비교하기 위해서 같이 놨어요. 이거 읽을 때 어떻게 읽어, 6? 네? 이거 어떻게 읽어? 6월. 6월. 6월? 6월? 이거 읽을 때 6월이라고 읽어요. 6월이라고 읽어요. 응, 기억이 묵음 처리가 돼서 6월이라고 읽어요. 10월도 마찬가지야. 10월. 10월이라고 읽어요. 10월. 저 몰랐어, 몰랐어요. 난 이거 몰라서 그냥 초등학생인데, 쌤 벌써 6월이에요 라고 했다가 쌤한테 혼나가지고 와. 초등학교 때 학원 쌤한테 혼났어. 6월. 응, 6월이라고 했는 거야, 알아서. 그래요? 응. 또 호기심 많아가지고, 왜지? 왜 기억이 없지? 왜 비율이 없지? 왜 이렇게 했던 것 같아. 생각났어, 갑자기. 자, 어쨌든, 6월. 자, 일단은 5월에 비해 6월에 비율이 더 늘어난 우산 색깔을 찾아야 돼요. 뭐가 좀 더 많아졌어? 남색. 그치, 퍼센티지가 올라갔죠. 퍼센트가 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거는 남색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서 찾을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이 띠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점인데, 얘가 원하는 건 뭐냐면 물론 비율을 알 수 있어. 근데 두 개를 줬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점을 써주는 게 베스트겠죠. 띠그래프가 두 개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고 뭘 알 수가 있을까? 5월과 6월의 전체 제한 색깔별 칼린 우산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같은 색깔은 초록색입니다. 오, 뭐야, 완전 정확하잖아. 맞아. 위에 써져 있는데. 아, 위에 써져 있는 걸 보고 했어? 네. 아, 그 위에 문제. 아, 그 2번 보고 한 거구나. 네. 좀 줄였을게요. 너무 길으니까 조금 줄여서 쓰자면 그거 해도 되고, 아니면 이것도 가능하긴 해요. 빨간색 우산
동사는 줄어들었고 막 남색은 늘어났고 검은색은 줄어들었고 막 되게 정보는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그럼 우리 똑같은 걸로 하자. 준이가 골랐으니까 초록색이 똑같은 걸로 쓸게요. 그래서 사실 비율이 같은 거고 전체 개수가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5월과 6월에 우리 지금 무슨 색이 똑같냐면 초록색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팔린 초록색 우산에 우산 수비 비율은 같다. 개수가 똑같은지는 몰라요. 비율만 같아요. 비율만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500개를 팔았는데 여기서는 300개밖에 못 팔았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비율이 같은 건 맞는데 개수가 똑같은지 알 수가 없어서 여기에 중요 포인트는 비율이 같다입니다. 얘가 중요 포인트예요. 개수가 같진 않아요. 선생님, 색깔을 중에 어떤 색깔을 가장 좋아하세요? 색깔 좋아하는 거? 제일 좋아하는 거는 하얀색이고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건 하늘색이에요. 근데 옷은 검은색이에요. 왜냐면 시나몬 색깔이 파란색 아니에요? 시나몬을 좋아하는 게 흰색을 좋아해서 좋아하는 거. 흰색 좋아한 게 더 먼저예요. 왜냐면 흰색은 학생 때부터 좋아했던 거고 시나몬은 그때 시나몬을 엄청 좋아하게 된 게 좋아했던 게 아니라 학원에서 수인처럼 누가 물어봤어. 뭐가 제일 좋냐고. 사일리오 캐릭터 중에 뭐가 제일 좋아요 선생님? 이라고 물어봐서 나? 딱히 막 크게 좋아하는 거 없는데 굳이 하나 꼽자면 시나몬을 흰색이잖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시나몬을 엄청 좋아하는 거 그냥 조금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하는 거. 그래서? 근데 그게 또 그 학생이 그걸 듣고 다음 수업 때 시나몬을 저거를 사온 거야. 볼펜을 하나 사온 거야. 쌤 이거 좋아하신 데서 사왔다고. 근데 그거 쓰다 보니까 또 귀엽더라고. 또 좋아하게 됐어. 집에 인형도 있고 막 어? 이따 선생님 무슨 선생님이요? 영어 선생님이세요. 아니죠. 다른 영어 선생님이세요. 진영 선생님이라고. 아마 오가면서 많이 마주치긴 했을걸? 되게 예쁜 선생님 복도에 항상 앉아계시면서. 남자 아니에요? 여자 갔다 왔어요. 진영 선생님 비닐로 해야겠다. 자, 우리 1단계, 2단계, 3단계 거쳐가지고 한번 구해볼게요. 자, 첫 번째. 이거는 지금 우리가 밤을 생산을 했는데 얘가 지금 과수원 이름 되게 그럼 생략을 해가지고 가 과수원, 나 과수원, 다 과수원, 나 과수원 이렇게 네 군데가 있어요. 자, 그럼 밤 생산을 제일 많이 한 곳이랑 제일 적게 한 곳이랑 다 보이기는 하죠. 많이 한 게 어딘지, 적은 데가 어딘지. 자, 다 과수원의 생산량의 비율은 전체의 몇 퍼센트예요? 보자마자 나오죠. 25%. 응, 25%. 다음에 자 그럼 우리가 다의 밤 생산량이 몇 배니 전체가 4배요. 전체는 그치 전체는 100%니까 25 곱하기 4가 100이라서 얘는 4배입니다. 4배. 자 그렇다면 전체 밤 생산량을 구해줘야 되는데 이거 아까 했던 거랑 똑같네. 지금 문제에서 다 과수원의 밤 생산량은 120kg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얘가 120kg인데 그거의 4배가 돼야 전체가 될 수 있으니까 120 곱하기 4는 480. 그래서 480kg. 이렇게 적으면 되겠다. 480kg. 마지막. 수영을 못해요. 난 못하는데? 저 못해요. 저 여기입니다. 저는 여기에 여기입니다. 저도 수영 못해요. 진짜? 그 수영을 물을 좋아하거든요. 물을 좋아하는데 맥주병이에요. 나도 수영을 못해요. 나도 못해. 나 막 가라앉아. 어떻게 뜨는지 모르겠어. 몸에 힘을 빼래. 뺐는데도 가라앉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뺐다 생각했는데 안 뺀 거겠지만 어릴 때 수영학원에 다녔는데 뜨는 것도 못하는데 수영을 어떻게 배우나 이래가지고 수영하면 자동으로 떠요. 응? 근데 수영학원 다닐 때 이거 애기 때라서 몰라. 그러니까 이것도 초 아기 1? 초 1? 1 때 다녔던 거라서 어린이 수영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이제 거의 엄마랑 오빠랑 같이 가가지고 했는데 우리 오빠는 되게 잘했어. 우리 오빠 되게 잘하는데 나 되게 못해가지고 지원이 이런 거 못하네. 그래서 지원아 물에 뜨는 것부터 연습하자 해가지고 그 부표 같은 거 이렇게 잡고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거잖아. 이렇게 둥둥 떠 있잖아. 키판.
아, 이거 동생 이거 연습했는데. 응, 그리고 물에 적응부터 했는데 이건 소질이 없었나 봐. 나한테 뭐라 하냐면 물에 물부터 적응하자라고 해서 수영장 이렇게 있잖아. 네. 있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를 손으로 잡고 이렇게 옆으로 슬슬슬 이동한 것부터 있어. 이것만 기억에 남아 있어. 수영을 못 해가지고 했는데 근데 이게 되게 나도 물은 그때 당시 좋아했어가지고 이거 재밌더라고. 이건 할 수 있으니까 이거 못 해가지고 재밌더라고. 그래서 오빠만 열심히 배우고. 네, 엄마가 나 가르치는 거 포기했어. 선생님 생각보다 엄청 차분하게 좀 생기셨는데 생각보다 엄청 말도 많으시고 재밌어요. 말도 안 하신다고? 아니 말도 많으시고. 많으시다고. 말을 그래서 꼭 차분할 줄 알았는데 말을 안 하는 거는 차분하기 때문 아닌가? 그래서 자, 이거 두 개 빨리 해볼게요. 아, 전 여기입니다. 네, 전 여기 두 개. 자, 일단은 얘가 지금 원하는 게 뭐냐면 남녀 학생 중에서 일단 남녀 학생 비율이 있어. 그래서 전체 인수가 300명이에요. 30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남자가 55%고 여자가 45%야. 그럼 우리가 전체 인원수랑 퍼센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원수를 각각 구해줄 수 있고,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여학생 중에 수영이 가능한지를 조사했으니까 우린 여학생 인원수가 필요해요. 그러면 300명 중에 여학생이 45%야. 그럼 이거 갖다 여학생 어떻게 구하게? 300 곱하기 100분의 45. 어, 그치. 300명 중에 45%니까 300에다가 100분의 45를 곱해줘야 돼요. 왜냐면 300명의 45%니까 둘이 곱하기를 해줘야 돼서 45% 100분의 45죠. 그럼 이거 약분하면 0 두 개 날리고 3 곱하기 45는 135. 아, 그래서 우리는 여학생이 135명이구나를 알 수가 있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학생 중에 수영을 할 줄 아냐고 물어봤어. 근데 여학생 중에 40%는 가능하고 50%는 못해요. 준이는 여기고 전 여기입니다. 전 여기입니다. 이렇게 딱 갈렸네. 근데 얘는 수영을 할 수 있는 학생이 궁금하다고 했으니까 40%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또 한 번 더 같은 방법을 해줘야 돼요. 대신에 인원수가 여학생 중이라고 했으니까 끝이 135로 바뀌어서 135명 중에 40%가 궁금한 거라 여기에다가 100분의 40을 곱해주시면 돼요. 이거 약분이 좀 있겠는데 0 없애고 5, 20, 54요. 5, 20, 5, 7에 30, 2, 2, 4. 그치. 그래서 27 곱하기 2를 해서 얘는 54가 됐어요. 이렇게 약분 쭉 하면은. 그래서 여학생 중에 수영이 가능한 학생은 54명이고요. 여기는 3, 7에 21, 81명입니다. 이것들을 빼면 되니까. 아, 이렇게 구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밑에 있는 것도 한번 똑같은 방법으로 해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사고력 플러스 이런 걸 풀면 되는데, 쌤이 돌아가면서 숙제였던 거 채점을 쭉 해드릴게요. 과실을 뜯었는데, 어? 과실을 뜯었는데 질문이 나요. 휴지 더 필요해?